전 세계를 아우르는 미국 시장의 그 원천 소스가 마블, DC 코믹스 이런 것들입니다. 네네. 어벤져스가 됐건 네네. 뭐 스파이더맨이 됐건 배트맨이 됐건 그것들이 평균 에버리지가 한 100살쯤 먹은 겁니다. 한국의 소스들은 굉장히 젊습니다. 아. 웹툰이나 웹소설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좋아하고 지향하는 바를 가장 빠르게 담아낸 원천 소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솔직합니다. 이 30년 전만 해도 그냥 한국적인 건 한국적인 거였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훨씬 못 미치는 나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런 사회란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젊은 창작자들이 고민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진짜 신과 함께와 함께 저희 방송 4주년 특집입니다. 네, 4주년 네? 특집으로 진짜 경제 신과 함께 4주년 되는 날이거든 오늘이. 네, 반갑습니다. 정 프로고요. 네, 이 프로입니다. 김 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시작하면서 진짜 신과 함께를 모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저희가 이제 경제신과 함께로 한 네. 4년을 여러분께 그렇죠. 2018년 1월 17일 날 첫 방송을 했어요. 네. 제가. 자, 그런데 네. 아, 그 에피소드를 처음 시작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신과 함께 그때 영화가 막 대박 날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경제신과 함께다 이렇게 살짝 네. 거기 얹혀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영화사에서 소송 당하면 소송 들어오면 어떡하나.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그냥 네. 홀라당이다 그랬는데. 다행히 무사히 넘어왔고 이렇게 크게 여러분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죠.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를 오늘 모시고 K-컨텐츠의 미래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원동현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신과 함께를 만든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원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여기 세 분 모시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제가 네. 이 프로그램을 몰랐거든요. 네, 네. 몰랐는데 저희 투자했던 분 중에 하나가 네. 아, 원 대표 뭐 비즈니스 많이 한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무슨 팟빵에서 친구와 함께 하는데 거기에 당신이 만들었냐 당신이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정말 경제 친구와 함께가 있더라고요. 이 괘씸한 놈들. 아니 근데 이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저작권이 없거든요. 그래요? 제목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뭐 누구든 뭐 신과 함께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신과 함께 원작자는 또 주호민 작가님이니까 네. 주호민 작가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저희가 뭐 저작권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이의를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기 그래도 때문에 우리 약간 양심이 있어서 경제라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 그리고 어쨌든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냥 알아서 도의적으로 좀 대가를 지불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아, 알아서 갖고 와라.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원 대표님이 앞으로 하는 모든 영화는 네. 저희가 무상으로 PR을 해드립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여기 대통령 후보님이 나오시는 채널인데 네. 저희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과 함께를 1, 2편을 다 제작을 하신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영화 혹시 우리가 알 만한 영화 뭐 있습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은 막 그 광해 왕이 된 남자 해서 광해 네. 제가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프로듀서 제작자로서는 천만 영화를 세 편 한 유일한 사람이긴 한데 그 외에 뭐 이제 미녀는 괴로워도 만들었고 아, 미녀는 괴로워 예, 미녀는 괴로운데 그 42살에 처음 흥행해봤어요 제가 아 미녀는 괴로워가 그때 제 나이 42살이었고 정산은 43살에 받았습니다. 돈이 들어온 거는 아~ 정산 예, 정산된 거는 43살이라서 네. 그때까지 제가 뭐 지금은 막 잘난 척하고 뭐 천만 영화 세 편 만든 유일한 프로듀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조금 아버지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아버지 생활비요? 생활비를 좀 아버지한테 조금 도움을 좀 받았는데 43살까지 43살까지 뭐 제대로 가장된 애는 셋이 있었거든요. 딸만 세 명 있는데 여기 둘 다 셋이에요. 예, 예. 근데 셋 있는 어쩌시냐고 제가 버는 건 정말 너무 미미했고 아버지가 조금씩 도와주셨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실 때마다 그 하시는 말씀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지혜비 등골 빼먹는 기생충 같은 새끼 알잖아. 나한테 맨날 이 기생충 같은 새끼, 기생충 같은 새끼 해가지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내 얘기하는 건지 하고 저는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뭐 제가 히트작이 좀 많긴 하지만 제가 좀 늦게 됐다라는. 아, 그럼 그 외에 뭐 어떤 영화가 있는지 좀. 제가 이제 데뷔는 94년도에 준비해서 95년도에 만든 이제 돈을 갖고 튀어라에. 아. 예, 제가 원작 각본을 썼고 거기에 투자도 했습니다. 그 박중훈 씨. 박중훈 정성경 나왔던. 네네네. 아, 정성경 맞아요. 예예. 아, 그 그분. 나왔던 영화고 그게 뭐 대통령 비자금 맞아요. 뭐 예상했다라고 네네네. 해가지고 좀 히트했던 영화가 네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소방관을 만든 그 소방관 소재로 만든 사이렌이라고. 사이렌. 아, 네. 네. 신현준, 정준호, 네. 고 장진영 씨 맞습니다. 아. 그다음에 제가 또 황정민 씨를 굉장히 일찍 알아봐서 2003년도에 제작한 마지막 늑대라고 마지막 네. 양동근, 황정민 나왔던 아. 영화가 있고요. 그래 흥행은 그렇게 잘 안 다 망했죠. 제목 따라간다고. 마지막 늑대는 제 마지막 영화가 될 뻔했고요. 그랬다가 이제 미녀는 괴로워. 아, 그게 이제 대박났구나. 예, 2006년도에 거의 뭐 아무도 기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을 한 번도 안 했던 김아중 씨하고, 김아중 씨, 예, 그다음에 주진모 씨 예. 데리고 이제 그 미녀는 괴로워 만들었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때 그렇죠. 네. 그 붙어서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그 당시 로맨틱 코미디 사상 우리나라 역대 1위 했습니다. 660만 어. 명 정도. 와, 그때로서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네. 제가 천만 영화를 세 편을 만들었지만 미녀는 괴로워를 만들었을 때만큼의 기쁨은 안 와요. 아, 천만 영화가 뭐 대단치 않다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막 희열을 느끼고 네네. 막 너무 기쁘고 막 그랬던 감정은 미녀는 괴로워 때가 막 너무너무 네. 행복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마린보이라는 영화 만들었고 네. 아~ 네, 마린보이 김강우 씨, 박시현 씨 맞아요. 네. 네. 봤어요. 하고 네.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천만 영화인 광해 왕이 된 남자. 네. 근데 이제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우리나라에 20개가 넘는 천만 영화가 있는데 대부분 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개봉을 해요. 그건 네. 왜냐하면 낮 시간에도 관객이 나올 수 있는 네.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근데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가을에 개봉한 영화예요. 추석 시즌에. 제가 신과 함께는 천만 넘어가는데 한 14일 정도 걸렸는데요. 예. 광해는 한 40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광해는 슬로우 스타터로 아. 막 신과 함께는 개봉일날 막 100만 명씩 했는데 광해 왕이 된 남자는 16만 명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몇 년도였죠, 광해가? 2012년도 대선. 대선 때 맞아. 대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드신 영화들 보니까 대체로 네. 그 시대의 어떤 뭐 정신 혹은 흐름인 거를 되게 잘 캐치하시는 것 같은 게 미녀는 괴로워 이때가 이제 막 성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때인 것 같고 그다음에 돈을 갖고 튀어라는 그때 막 그 대통령 비자금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 광해는 왕의 그 아니 대통령의 리더십 같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을 때 그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이제 MB 말 때지. 네. 뭐 MB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야, 그런 흐름을 굉장히 잘 캐치하시는 모양이네. 아니 그걸 막 그 의식해서 요런 네. 시기에 요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걸 그렇게 막 제가 막 정교하게 계산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는데.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인터뷰할 때는 다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예상을 했다. 내가 이 시기에 했다라고. 그건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네네네. 영화를 기획하는 게 개봉 시기가 그때여서 그렇지 사실 그 수년 전에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 비자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고 뭐 한두 달 걸리는 예, 작업이 아니니까 한두 달 걸리는 작업이 개봉 아니기 시기를 때문에.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기획 단계를 시작하려면 한 2, 3년 훨씬 전에 4, 5년 전에 근데 광해만큼은 제가 그 고시기에 개봉을 해야 된다라고 작정을 한 건 이제 리더십에 대한 그때 대선 네. 전국이 이제 들어오기 네네네네. 때문에 그 조금 더 감독이나 그 스태프진들은 완성도를 더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흔히 말하는 후반 작업을 조금 더 길게 했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감독하고 이제 우리 후반 크루들 편집 기사라든지 뭐 음악 감독들을 네. 다 설득해서 야 이거는 대선 전국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될 때 이건 개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급하게 개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탔군요. 네, 그거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감독이나 후반 작업을 하는 편집자도 흥행이 잘 되면 보너스를 받습니까? 그건 이제 그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예. 지금은 제가 그나마 그 오랫동안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그 어떤 근간이 됐던 건 뭐냐면 저는 그
주요한 키스텝들이나 배우들을 프로듀서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분을 준다라는 거죠. 이쿼티를 다 에쿼티를 줘서 저는 조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20살 넘은 성인에겐 응원 격려 덕담보다는 성인에게는 돈을 많이 주는 게 동기부여가 가장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그래서 진짜 저는 말씀 많이 하시네. 예, 감독 난 14살 이후라고 생각해. 감독들에게 당연히 지분화 시켜서 프로듀서화 시켜서 그러니까 흔히들 예전에 프로듀서들은 싱글 타이틀을 고집했습니다. 싱글 타이틀은 뭐냐면 제작의 원동연 한 명만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제작이 10명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퍼스트 타이틀인데. 그러니까 다 같이 그 감독과 편집하는 또 주요 배우들 아니 이제 편집하는 분들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요. 감독까지만 감독 배우들. 감독 배우들은 이제 그 에쿼티를 준다 이거죠. 예, 프로듀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반대급부로 그럼 개런티 돼 있는 거는 좀 줄여라. 선생님 공짜가 있냐? 에쿼티 다 주고 그러면 처음에 개런티 돼 있는 것도 크게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 한국에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실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한국 영화를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약간의 기업 이용의 상실입니다. 그 뭐냐면. 지금 어쨌든 드라마가 회당 에피소드당 받는 금액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영화로 대비하면 네. 영화에서 받는 기본 개런티는 드라마에 비해서 적습니다. 훨씬 적겠죠. 네. 반도 안 됩니까? 반은 넘습니까? 뭐 이제 배우나 어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반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약간 그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다 중요하지만 영화는 같이 작품에 임한다라는 생각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영화라는 네. 거는 드라마는 이제 저희가 그걸 뭐 방송국에서 봤든 OTT 플랫폼에서 봤든 제작비를 보전하는 형식이고 영화는 흥행을 해야지 RS가 레비뉴 쉐어가 되는 이제 수익 분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예. 초기 제작비가 높아지면 브레이크이븐 포인트가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업사이드는 드라마보다 훨씬 많지만 그 업사이드로 가기까지의 조건을 하향시키는 게 사실은 프로듀서의 큰 역할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배우분들이나 키스텝들이나 감독들이 이제 동의를 해주고 받아들여줘야지.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그 배우들하고 아까 감독들은 이제 액티를 주는 경우가 있고 스텝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나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상충작용이 네. 있어서 저는 배우분들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배우분들이 영화에 참여해 주시는 거는 뭐 개런티가 높다라고 사실 한간에서는 뭐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너무 과다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른 기회를 가졌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영화에 들어오는 건 사실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렇군요. 감내하고 들어오는 거라. 영화 찍을 때는 다른 CF나 드라마는 못 합니까? 아, 합니다. 근데 드라마는 못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CF는 저희들이 이제 요즘은 영화도 주 52시간, 주 5일 근로 기준을 무조건 그건 뭐 합의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법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그 휴무차에 휴무차에 그가 개인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관여하진 않지만 단지 드라마를 할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됩니다. 네,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됩니다. 주연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조연은 일본어를 써도 됩니까? 업계용으로 네. 네. 저희가 이제 가케모찌라 그러는데 이제 네. 동시에 한 작품 이상의 일을 하는 걸 저희가 아니 이제 그 계약서상에서는 그걸 우리가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맞춰서 아 왜냐면 그분들이 그만큼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개런티를 다 못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두 작품을 중복해서 작업하는 그 가케모찌 상황이 되는 거를 저희들이 용인합니다. 영화 제작에 뭐 악영향만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네. 주연 메인 배우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조연 배우의 스케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게 예전에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뭐 완전히 원로들이죠. 원로분이죠. 뭐 김진규 배우나 이런 분들은 보니까 한 해에 20개 30개 그러니까 동시 아 실제로 1년에 1년에 예전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동시 촬영을 뭐 기본으로 5개씩은 깔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더빙 시대였잖아요. 더빙 시대. 예, 네. 동시 녹음이 아니었고 네. 더빙이니까 대사를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현장에서 앞에서 대본, 불러주면 예, 불러주는 대로 그냥 그 앞에서 이제 스크립트가 이렇게 프롬프터로 대사 큰 네. 종이다 적어주시면 그냥 입만 뻥끗뻥끗하고 감정도 나중에 다 성우가 후시 녹음으로 해서 다 잡아주고 하니까 영숙이
그러니까 거의 뭐 실려 다니셨죠. 뭐 너무 아. 잠잘 시간도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해야지 외화의 쿼터를 하나씩 받을 수 있으니까. 아, 맞아. 방화를 몇 개 해야 예, 예. 외화 수입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만든다라는 게 그 외화를 수입하기 네. 위한 쿼터를 아.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받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찍어냈구나.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많이 찍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죠. 돈은 다 외화로 벌었죠. 네, 그 당시에는. 네, 네. 그 신과 함께는 3편 어떻게 되냐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2편까지 나왔고요. 저희가 신과 함께는 이제 1, 2편에서 원작 주호민 작가님이 쓰신 원작의 내용은 다 소화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과 함께 영화 1, 2편을 만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많이 먹은 게 이제 신기한 진기한이라는 게 원래 신과 함께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주인공을 영화에서 없앴습니다. 주인공을 없애서 그 원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충성도가 높으신 원작 팬들에게 네. 원작을 훼손했다라고 네. 오해를 받아서 영화가 이제 개봉되기 전에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뭐 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 드라마는 또 영화랑 또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진기한이 주인공인 신과 함께 시즌제 드라마를 저희가 준비해서 올해 말에 이제 촬영이 들어갈 거고요. 드라마로? 네네 드라마로 시즌제 드라마로 네. 그 영화랑 많이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른 원작에 조금 더 충실한 이제 드라마가 될 거고 달라야 되겠죠. 달라야 되죠. 비슷하면 드라마를 왜 보겠어요. 그러니까 2700만 명이나 봤는데 그리고 신과 함께 시즌 그러니까 파트 3 파트 4를 올 그것도 같이 올 연말에 네. 예, 저희가 준비해서 그 신과 함께 드라마와 신과 함께 3, 4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오고 신과 함께 3, 4가 나온 다음에 신과 함께 시즌 2가 드라마 시즌 2가 나오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야.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굉장히 바쁘시네요. 신과 함께 예. 요즘 저희 와이프가 저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서 집이 아니고 드라마는 그러면 뭐 방송사에서 가긴 좀 어렵겠네요. OTT로 갑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돼서 말씀드리긴 네. 좀 그런데 그 한국 드라마가 그 감당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가 광고를 완판해서 그 방송사가 거둘 수 있는 수익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당 저희 제작비가 그 기대 수익보다 한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아. 공중파에서는 물론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야 이건 그냥 우리가 뭐 손해봐도 하겠어라고 판단하기 전에는 저희 드라마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군요. 테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 예. 그럼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이런 데로 아마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예, 더 높은. 현재로서는 OTT로 왜냐하면 제작비가 그렇죠. 높아서. 네. 예예. 예. 네. 그게 이제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그 현대 그러니까 네. 신과 함께 그 어떤 영생의 시대 말고 현대도 찍고 그러시잖아요 보면 네. 영화 보면 그때 꼭 저희 신과 함께. 스튜디오도 좀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김 프로님 출연 좀 한번 시켜줘요. 제발 좀 한번 영화 해보시죠. 출연이 소원인 분입니다. 늦바람이 들었어. 아니, 저희가 제작비가 높아서 네. 저희 성공해야 됩니다. 너무하시네 진짜. 단역 같은 거. 아니, 살짝 나오는데 뭐 그렇게 꼭 한번 예, 꼭 한번 출연하도록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아, 자연스럽게 이제 OTT랑 드라마 제작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드라마들 혹은 뭐 OTT용 영화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대단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 초창기에는 OTT용 영화는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OTT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승리호가 됐든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OTT 전용으로 그 서비스는 됐는데 사실 네. 그거는 극장용으로 준비했었던 뭐 낙원의 밤이라든지 승리호라든지 지금 뭐 차인표라든지 네. 지금 그 OTT 오리지널로 서비스됐던 영화들이 사실은 극장용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다 그냥 OTT로 간 거군요. 네, 극장에서 개봉하려고 했었던 영화들이 이제 코로나를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 그 제작비 회수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져서 OTT에서 유턴한 이제 거군요. 예, OTT에서 그 제작비를 상회하는 그 비용을 냈기 때문에 OTT로 갔던 영화들인데 지금은 그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뭐 디즈니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프라임 비디오라든지 네. 글로벌 OTT에서 한국의 OTT용 영화를 이제 수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테러라이브 더 테러라이브 그다음에 뭐 PMC 더 벙커를 만든 네, 김병우 감독이 이번에 넷플릭스랑 안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작비가 한 뭐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제작비 네. 규모를. 네. 근데 저희들이 그건 한 200억 내외에 이제 OTT 전용 영화가 나오는 시대로 그러니까 이제 영화도 이제 OTT에서 그 드라마처럼 이제 자기들이 수급하겠다라는 대략 한 2시간 정도짜리로 2시간 내외겠죠. 그러겠죠. 뭐 영화니까? 2시간 반이 돼도 영화니까? 되고. 네, 아. 영화니까요. 제작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신과 함께 재화벌이나 인과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제작비가 들죠? 그러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에 참 그 도대체 자본주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원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과 함께 그 파트 1, 파트 2는 네. 두 편을 합쳐서 한 450억 정도 되니까 한 220억, 225억 내외가 오. 편당 원가입니다. 예. 근데 이 두 편을 합친 수익률이 네. 극한 직업이랑 비슷합니다. 극한 직업이란 영화. 네네네네. 극한 직업 왜 저기 통닭 그거. 예,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극한 직업의 제작비는 우리보다 반 이상 적고. 적겠죠. 우리는 반 이상 높아도. 네. 관객이 내는 관람료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관람료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명량이 뭐 1등이지만 명량이 전체 우리나라 올타임 히스토리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7번 방의 선물이 더 높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 네네. 더 높은 아, 것처럼. 유승용 씨가 아주 좋네. 예, 예. 유승용 씨가 진짜 효율적이네. 예, 예.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제작비가 높다라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불리한 그러네요. 요건인 거죠. 저희가 무슨 뭐 야 우리 컨텐츠는 하이엔드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더 내. 이럴 수가 없는 이 비즈니스 구조를 무슨 저런 게 없다는 거죠. 샤넬, 구찌 뭐 이런 아니,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지. 그랬다간 저 이 업계에서 매장 당합니다. 우리 유튜브 시장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열 번 꿇고 가서 모셔온 분의 조회수는 뭐 한 껏에 한 2-30만 나오는데 네. 무슨 뭐 하얀 강아지 하나가 뭐 깨르르 이렇게 이거 한 5분 놀면 그걸 막 3천만 조회 나오고 그렇지 하물며 나오고 싶다고 해서 보내드린 것도 대박나잖아요. 어? 소고기 통조림 하나 주고 뭐 했을 텐데 기껏해야. 그래서 어쨌든 그 저희 프로듀서들 입장에서는 네. 이 제작비를 많이 쓴다라는 게 그러니까 막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막 너무 블록버스터화하고 너무 제작비 상승 요인을 막 만들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바라본 시선에서 제작비를 많이 쓰는 게 어떻게 효율적이겠어요? 저희가 거기에 그러겠죠. 대한 원가를 반영받지 못하는데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신과 함께는 어쨌든 뭐 그래도 그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 그 안겨드린 작품이긴 하지만 뭐 신과 함께 근데 또 문제는 또 신과 함께 1, 2를 보신 분들의 눈높이는 3, 4에선 더 큰 그러겠죠. 더 큰 자극이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제작비는 이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저희들로서는 딜레마죠. 그래서 내가 저도 이제 워낙 영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화 쪽에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외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막 완전 블록버스터 와 저거 뭐 미국에서 뭐 어? 몇 억 불 막 이렇게 하던 인터스텔라 이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비긴 어게인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 대박이라는 거야. 비긴 어게인은 어떤 이제 수입하신 분이 수입을 했는데 개봉까지 잘 안 틀어주려고 그랬대요 처음에.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올리고 그런데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뭐 천만 이것도 아니에요. 뭐 한 200만 300만 그 정도 들었는데 워낙 원가 싸니까 그런 걸로 이제 뭐 그렇겠죠. 그런 거 한번 치면 이제 조그만 빌딩 하나 사신다고. 역대 수익률로 따지면 1등은 뭐 원앙소리 라든지 네, 아니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1억짜리 예, 1억짜리가 뭐 한 400만 막 이렇게 들어가면 소도 안 죽었어 예, 소도 또 수익률로만 따지면 안 죽었어, 수익금은 소도 안 죽었어. 수익금은 천만 영화가 더 높겠지만 네. 수익금은 수익률은 네. 수익률은 뭐 원앙소리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걸 뭐 뛰어넘을 수가 없죠. 바이오주구나 저런 거 바이오주. 예, 예. 어마어마한 네. 거죠. 대박이다. 아니 그럼 우리 저 이른바 요즘 뭐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 네, 네.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DP, 마이네임 등등해서 굉장히 그 OTT에서도 아주 파워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K-콘텐츠는 실제 시장에 계시고 실제 그 플레이어로서 정말 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디에 그렇게 우리 K-콘텐츠의 매력이 있는지 두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네. 수용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그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 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일단 전제로 하고 네.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드라마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작년도에 발표한 거로는 이제 넷플릭스에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뭐 예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카테고리가 거기서 1등이 미드입니다. 그게 28%. 그다음에 한드가 27%입니다. 네? 네, 한드가 27%. 거의 차이 없는 2등이에요. 거의 차이 없는 2등입니다. 근데 미드의 에버리지 제작비가 에피소드당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당 한 800만 불이 공개는 안 하지만 네. 저희들이 한 800만 불, 그러니까 100억대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당 에피소드당 네, 한 회당. 네네네. 근데 한국 그 한드의 에피소드당 그 제작비는 한 20억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불 내외입니다. 다섯 배죠. 네 배. 800만 불 내외.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이제 뭐 배우 개런티라든지 또는 여기 크루들의 인건비라든지 스텝들. 그다음에 이제 VFX라든지 사운드라든지 뭐 이런 후반 작업에서의 단가 같은 게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싸구나. 모든 게 저렴하죠. 네네. 근데 맥도날드 스타벅스는 비슷한데. 인건비도 비슷하고. 네네. 미국이 오히려 싸기도 하고. 네. 한국은 왜 그런 부분은 특히 더 싸요? 왜 미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비쌉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배우나 이제 키 스텝들의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그들은 이제 한국은 아무리 뭐 그 그간 되게 한국 콘텐츠가 매력적이라고 해도 로컬 시장 중심에서 그쵸. 해외로 나가는 영향력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미국은 333이거든요. 그러니까 333이 뭐냐면 북미 시장이 1. 네. 그다음에 이제 부가 판권이라 해서 뭐 DVD라든지 요즘은 없어졌지만 이제 IPTV라든지 네.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게 해외가 1. 아. 그러니까 로컬 시장이 전체 한 30%밖에 포션이 없는데 한국은 로컬의 극장 시장이 거의 80% 90%의 시장에서의 그 거기에서의 손익 분기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우리 로컬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제작비의 실링이 캡이 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미국 시장은 아, 그 미국 배우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나가면 뭐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되고 그렇지. 많이 팔리고 이러니까 그건 당연히 자본주의 논리로 그들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미드를 만들어도 그간 이제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그 플랫폼을 운영한 사람들은 야 미드를 만들면 이게 우리가 이걸 뭐 인도네시아에 가서 서비스를 하건 타일랜드에서 하건 우리가 아르헨티나에서 하건 다 먹히는데 좀 배우들이 요구하고 스태프들이 요구하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후반 작업도 뭐 시각 효과라든지 모든 것들이 비싼 최고 돈 더 주고 잘하는 애 쓰자. 예. 그래도 더 벌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시장 규모에서 이게 더 적정하다고 느끼는 건데 한두를 그렇게 만들었다가는 이게 남미에서 먹힐지 북미에서 먹힐지 유럽에서 먹힐지도 모르는데 그 비용을 그 코스트를 쓰고 한다라는 거는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건 좀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예. OTT에서 이제 한드를 해서 오겜처럼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이제 제2, 제3의 오겜을 하려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OTT가 이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니까. 네. 그러면 한국 제작자 이제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야, 그 우리가 원가는 그렇게 싸긴 싸. 그런데 더 줘. 더 줘야지. 무슨 소리야. 니네 그래도 대박 났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게 올라갑니까? 아니 이제 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콘텐츠가 로컬 시장 또는 일부 아시아 시장이 우리의 마켓이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할 때 네. 그 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한국 야구 리그에서 코리안 리그에서 아무리 홈런을 30개 치고 40개 치는 친구랑 네. 이 친구가 메이저리그 가 가지고 이제 초반에는 별로 연봉을 높게 못 받았지만 그렇죠. 한 5년 뭐 한 3년 꾸준히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이제 연봉이 엄청 올라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드가 아직 뭐 좀 그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겠죠. 야, 오징어 게임, 킹덤 뭐 지옥 이런 게 일회성이 혹시 아닐까? 이게 계속 이어질까?
그래서 저희가 1, 2년만 이 퍼포먼스를 유지해 준다면 자, 우리 한두의 시장도 이제 글로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되게 그런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야, 이건 일회성이다. 그냥 이건 something happen 된 거다. 그냥 벌어진 거다 그러는데 아, 우리나라 양궁이 지금 10년째 계속 지금 잘 보시면 4년씩 하잖아요. 올림픽이요. 40년 동안 전 세계 1등 하고 쇼트트랙이 갑자기 무너지고 뭐 양궁이 무너지고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콘텐츠가 안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자, 지금 이제 한국 드라마를 소비하는 글로벌 소비자가 많아졌으니 우리 조금 더 고퀄리티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배우들이나 우리의 크루들도 너희들 시장 가격에 맞게 아니, 추신수가 미국에서 뛰는데 한국 선수라고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과 다른 고가를 매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유의 신이셔. 쏙쏙 예. 들어와 아주. 아니 그런 고가를 매기지 않. 그럼 이제 한두도 니네 미드 고가로 우리를 매겨라라고 이제 요구할 그렇죠, 수 있다는 자본주의죠. 거죠. 다 당연한 자본주의의 논리죠. 예. 아 그러면 그 제작자 입장에서 너무나 저렴한 우리 한드가 매우 매력적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통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미국 시장의 그 원천 소스가 마블, DC 코믹스 이런 것들입니다. 네네. 이제 뭐 우리가 네. 어벤져스가 됐건 네네. 뭐 스파이더맨이 됐건 배트맨이 됐건 그것들이 평균 에버리지가 한 100살쯤 먹은 겁니다. 그 나이가 아, 회동된 예, 게 예, 예, 물론 뭐 삼국지 같은 거는 뭐 2000년 전에 됐고 바이블로 따지면 뭐 바이블은 뭐 몇천 년 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야 yeah. 그것도 뭐 2, 3천 년 됐지만 그 스토리의 얼개가 네, 스토리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뭐 몇천 년 된 이야기고 아 그리고 뭐 모든 이야기들이 뭐 셰익스피어는 뭐 500년 600년 된 이야기도 우리가 그걸 다시 또 현대화 시켜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데 원천 소스는 대부분 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소스들이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국의 소스들은 굉장히 젊습니다. 아. 웹툰이나 웹소설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좋아하고 지향하는 바를 가장 빠르게 담아낸 원천 소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솔직합니다. 그래요? 사실은요 미국 콘텐츠의 전 세계에서 인기가 가장 많지만 그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얘기는 대부분이 권선징악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 이런 겁니다. 그 저희가 신과 함께를 만들 때도 어떤 딜레마에 봉착했냐면 그 야 너희들이 2승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저승 가서도 복을 받고 지옥 안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같이 작업하는 이제 저희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이제 젊은 작가진에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대표님 뛰는 조건이 다른데 어떤 애는 되게 부유하게 태어나고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애가 네. 죄를 짓는 거랑
아주 열악하고 너무 힘들고 진짜 해서 애가 죄를 짓는 거랑 어떻게 그걸 동일 잣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 네.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네가 힘들게 태어났건 네가 어려웠건 네. 뭔가 착하게 살아라만 어떻게 이걸 얘기합니까? 이런 문제를 예를,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이렇게 지금 잘 보시면 뭐 기생충이든 DP든 뭐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이든 지금 현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글로벌 사람들이 공이 느낄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을 건드리고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권선징악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우리 얘기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우리를 대변해주고 그냥 뭐 교장 선생님 훈화 같은 얘기 결국은 뭐 권선징악으로 그 귀결되는 그런 얘기 듣느니 난 조금 다크하고 조금 구름이 어둡고 그렇지만 나는 좀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 우리 얘기를 더 보고 싶다. 우리 얘기를 더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예전에는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근데 그건 30년 전만 해도 그냥 한국적인 거였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훨씬 못 미치는 나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생활 수준이나 그들이 고민하는 게 달랐는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스펙도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런 사회란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젊은 창작자들이 고민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그 어떤 창의력과 크리에이티브 능력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네. 또 하나 고마운 건 마지막으로 조국의 민주화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이렇게 용인해주는 사회 문화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성숙된 민주 그 민도가 창작자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그래요? 예,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뭐 미국도 조금 더 뭐랄까 되게 마이너한 장르로 빠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메인스트림에서 그러니까 그래요? 메인스트림에서는 뭐 저도 이제 미국 이래서 미국 비자를 못 받게 되나 좀 대부분 팍스 아메리카나의 정신이 강하고요.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에서는 자기네들이 아메리카 퍼스트고요. 이제 좀 이런 게 메인스트림에서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류에서 반사회적이고 약간 반정부적이거나 반정책적인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상상력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는 물론 최근에 뭐 설강화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고 또 저번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도는 이 국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그렇죠. 갖고 있는 민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게 우리가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토대가 됐다고 그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프로가 계속 살아 있을 수 있잖아요, 봐요. 예?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라는 거야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K-콘텐츠의 저력을 많이 강화시킨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일단은 네. 그 또 좋았던 거는 예전에는 컨텐츠 가이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컨텐츠 업계 영화나 드라마에 그러니까 나는 막 영화랑 결혼했어요. 영화는 내 운명이에요. 나는 뭐 밥을 못 먹어도 그렇죠. 영화만 맞아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막 영화를 막 리스펙하고 영화를 막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되게 순수한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 컨텐츠 업계 비즈니스 가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오거나이즈하고 조직화하고 이거를 나중에 IPO를 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더 파이낸싱을 할 거고 하는 비즈니스 가이들이 막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이 인더스트리가 섹시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규모 경제가 만들어지고. 네, 규모 경제가 만들어지고 네. 이제 시장이 마켓이 커지고 지금이 이제 라이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비즈니스 가이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한국 컨텐츠의 미래가 저는 되게 긍정적일 수 있는 네, 네. 예. 예전에는 비즈니스 가이들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 80년대 홍콩 뭐 그렇게 잘 나갔다가 그럼 몇 년 만에 쑥 다 없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그냥 일시적인 조류다 네. 조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보시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홍콩 노화로 뭐 네. 그랬잖아요. 그렇게 크게 됐던 게 뭐냐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이제
그 홍콩이 중국에 다시 반환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가장 궁극적으로 홍콩 콘텐츠의 몰락은 자기 복제로 보거든요. 몇 네네네네. 가지 성공한 것들에 대한 계속 똑같은 자기, 예, 자기 복제를 하면서 네. 야 이제 식상하고 콘텐츠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뻔하다잖아요. 네. 야 이제 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한국의 그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와. 수많은 웹소설 플랫폼과 수많은 웹툰의 플랫폼과 예전에는 한국 콘텐츠의 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옛날에는 창작자들이 대부분 싱어송라이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감독이 작가도 겸하고 네네네네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천 소스보다는 오리지널 스토리로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국 콘텐츠가 웹툰과 웹소설이라는 안정적인 공급원도 있고 그리고 또 재능 있는 오리지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기 복제할 일은 상대적으로 홍콩보다 훨씬 적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에코시스템을 해서 지금 네이버는 그 네이버 웹툰을 나스닥에 직상장을 할 거고 카카오는 이미 일본의 피코마라는 네네네. 가장 영향력 있는 웹툰의 플랫폼을 만들었고 지금 웹툰으로 참여하고 웹소설로 참여하는 굉장히 그 스마트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원천 소스들이 계속 제공되는데 우리가 홍콩처럼 자기 복제를 한다? 아 이거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예. 그럼 그 섹시한 이야기들 진짜 와 어떻게 이런 거 생각했나는 그 재밌는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지금 웹툰이든 뭐 웹소설이든 이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컨텐츠라는 거는 네. 보는 시선에 따라서 네. 이게 되게 매력적일 수도 있고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는 만드는 사람처럼 나온다. 그 만드는 사람이 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네. 이야기의 그런 그 구조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컨텐츠가 그러니까 똑같은 시나리오를 100명의 작가나 감독에게 줘서 영화를 만들면 100개 다른 영화가 나오거든요. 같은 시나리오라고 해도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지만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누가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컨텐츠는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일단 웹소설과 웹툰도 거기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무조건 쓴다고 뭐 그린다고 서비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미 1차 예선을 거친 것들이 다 플랫폼에 나오는 거고 그 플랫폼에 나와서도 또 치열한 경쟁을 거친 것들이 영상화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1, 2차 예선을 거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거죠. 예. 이야기도 하여튼 잘 만들어져 있고 이야기 소스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잘 영상화하는 그러니까. 그 제작진의 능력도 우리나라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게다가 그걸 시각화하는 네. 시각화하는 회사들이 지금 상장사만 해도 거의 3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네. 위즈윅이라든지 네. 덱스터라든지 뭐 이렇게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시각화해주는 그런 VFX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코스트가 높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헐리우드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10분의 1의 가격으로 그래도 어디 내놔서 물론 이제 막 완전히 하이엔드의 헐리우드 VFX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비용이 안 드는데 네, 네, 그래도 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퀄리티 컨트롤을 통과하는 그들의 QC를 통과하는 품질의 퀄리티의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생태계가 구성과 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각화해주는 그 기술력과 그 다음에 그걸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이 세 개가 다 있단 말입니다. 한국의 자국에 새 회사 중에 어디가 제일 잘합니까? 아,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아, 뭐 좀 어려워요. 네, 뭘 좀 어려워요. 뭘 좀 사보려고 그러는데. 네? 요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뭐 순서를 말씀해 주셨잖니. 응? 아. 왜 먼저 떠올랐겠어, 그게. 아... 아닙니다. 시총 순서는 아닙니다. 아, 시총 순서는 설마... 좋지 않아요. 예, 예. 시총 순서조차 아니잖아. 이게 무슨 의미겠어.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우리의 대표님 친분이야 내가 보기에.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K 드라마가 뜬 게 이제 최근이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K 팝이라는 게 나왔고, 그죠? 그 전에 이제 K 게임이 있었죠. 컨텐츠 네네.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게 게임이고, 그다음에 K 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흥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예를 들면 아카데미상을 받는다 이런 건 이제 상상하기 힘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모스크바다, 베니스다 이런 거는 이제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제 상업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쪽에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하니까 근데 드라마가 성공을 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건 추세다. 왜냐하면 K-POP도 예를 들면 BTS를 누가 강력하게 이을 건지에 대한 그게 캐션마크가 좀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그 기생충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아카데미상을 받는다. 이것도 상상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K-드라마는 일단 굉장히 연쇄적으로 지금 OTT, 글로벌 OTT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뭐 뭡니까? 뭐 고요의 바다? 이게 이제 흥행이 되냐 안 되냐 했는데 4위인가 하니까 완전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뭐냐 4위 한 것도 지금 대단한 건데 1등을 못했다고 아 망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건 이제 우리 정서 우리 생각 속에 아 드라마는 굉장히 그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계속 보는 거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만약에 DP라든지 뭐 지옥이라든지 옹겜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감독이나 어떤 작가나 어떤 제작사가 뭐 죄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작사, 제작진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네, 측면에서 K-드라마의 어떤 글로벌 OTT의 흥행이 시작된 거는 매우 다른 의미의 추세를 갖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일회성으로 보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야 네. 이게 뭐 어쩌다가 뭐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았네 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요의 바다가 4위 했는데 되게 실망했다 뭐 폭망했다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양궁이 동메달 딴 거죠. 참 그래서 양궁이 동메달 땄는데 단체 동메달 땄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그러니까 이게 불과 1, 2년 사이에 선수들 다 울어 막 예, 동메달 땄는데 전 세계에서 동메달 딴 건데 예. 예, 또 땄는데 우는 거죠. 인천공항에 못 예. 들어와. 예. 그래서 그 뭐 제가 근데 여기서 뭐 확정적으로 뭐 한국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매력적일 거다 네.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리진 않 그 들 수는 없겠지만 제가 무슨 뭐 저의 어떤 바램으로 또 저의 어떤 그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그 생태계가 이미 존속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에코시스템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한 그렇게 뭐 쉽사리 갑자기 몰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또 하나는 이미 한국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스펙 우리가 느꼈던 그 우리가 가졌던 스펙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우리의 후배들이 창작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쪽 업계에 들어왔던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가 우리 콘텐츠로 세계 1등을 해라는 것 자체가 뭐 저희들의 고민의 요소가 아니었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세계로 나갈 것이며 뭘 할 것이며 이런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자체 시도도 안 했고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지금 뭐 저희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었지만 지금 친구들은 우리가 세계 1등을 왜 못해? 어떤 분야건 간에 그게 뭐 뭐 문화건 스포츠건 뭐건 간에 그런 생각을 아예 안 갖고 있거든요. 우린 1등 할 수 있어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K-드라마를 뭐 우리를 시기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시기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에서 막 그렇게 힘 빼는 생각들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뭐 자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지금은 영화 하는 사람들도 이제 예전에는 영화사는 영화만 만들고 드라마 제작사는 드라마 제작사를 만든다. 그렇죠. 그 어떤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종의 그런 관행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전혀 없거든요. 네. 이제 그게 완전히 지금 섞여서 드라마 제작사도 영화 만들 수 있고 영화 제작사도 드라마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뭐 오징어 게임도 영화 제작팀 만들었고 DP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뭐 지금 그 경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저희도 저도 뭐 지금 드라마 시즌제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런 컨텐츠 집단들이 이 비즈니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또 잘 오거나이즈하는 파이낸싱하는 그런 친구들도 결합되면 네. 저희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 전 투자의 관점에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돈에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가 뭐 제작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배우들이 있는 뭐 엔터사일 수도 있고 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왔어요. 뭐 300억이 한편 들어왔어요. 하여튼 주가. 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제일 그 돈을 많이 가져가냐는 거예요. 아니면 뭐 원작자들이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포션이. 아니 그 제작을 만드는 제작비에 가장 많이 소요되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닌데 그게 네. 뭐 딱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예를 들면 그 주연 배우의 개런티가 제작비의 10%를 상회한다 그런 일들은 이제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가 만약에 200억이다. 네. 200억인데 주연 배우는 보통 우리가 버디 정도 보면 두 명 정도잖아요. 네. 그 두 명이 이 제작비의 10%를 넘지는 않는다. 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네네, 그런 네네. 거 해놓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쪽엔 돈이 그만큼 못 가죠. 덜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그 외 분야에서는 VFX가 가장 높죠. 아 그래요? 시각 효과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랭크인은 배우가 시키고, 그러니까 배우가 캐스팅돼야지 크랭크인을 하고 이제 그 작품의 완료는 CG 간다라는 아~ 저희 얘기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완료돼야지 작품이 이제 완료된 거니까. 그래서 그게 차지한 비중이 높아요? CG가 요즘에?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드라마에도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는 굉장히 높아요. 시각 효과에 대한 예를 비용. 뭐 예를 들면 그 신과 함께 드라마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엄청난 예, 전부 CG가 들어가지. 전부 VFX에 아~ 대한 요인들이 제일 높죠. 근데 그건 헐리우드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언트 네네. 스텝?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위즈윅 3사가 상장사입니다. 네, 3사가 상장사인데 조금 전과 순서가 바뀌었어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또 좋은 거는 그 회사들이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VFX를 만드는 그런 툴들을 이제 엔진화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맞아요. 막 정말 인력과 사람들이 막 우리가 한땀한땀다 예. 이렇게 땄는데 그걸 이제 엔진화하는 이제 과정도 이제 큰 크리에이티브만 슈퍼바이저들이 가이드 해주고 이제 기술 집약적인 것들은 이제 엔진화하는 작업들을 하니까 아마 비용은 계속해서 또 기계는 계속 그런 발전하고 그런 회사들이 또 메타버스나 이제 NFT 쪽하고도 연결되니까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했죠 작년 하반기에. 아 굉장히 상승. 저희한테도 보면 그 NFT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영화에 공개되지 않은 그 씬들이 많지 않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예전에 DVD 보면 보너스 이렇게 딜리트 삭제 씬 같은 거. 네네. 그럼 이제 그런 거 줘서 NFT 하자. 그거 다 이렇게 짤로 다 이렇게 디바이스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 컷들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거는 영화에 없는 거니까 굉장히 고유한 오리지널리티가 있지 않냐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한테 막 제안을 해서 우리도 법률적으로 검토했거든요. 거기 뭐 초상권과 뭐 저작권과 뭐 배우가 또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저만 해도 한 2년 전, 1년 전만 해도 제대로 NFT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체감되니까 야, 정말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게 정말 너무 빠르구나. 근데 이제 사실 약간 두렵기도 하죠.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잘못해서 이게 어떻게 되면 안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도 많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혹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원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제작진, 우리나라 배우, 우리나라 감독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나라 좋은 원작으로 해외 배우의 해외 뭐 감독의 우리나라 제작사가 만든다 이런 식의 제작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나요? 아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영향으로 예. 지금 한국 콘텐츠들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를 이제 헐리우드의 메인스트림이잖아요. 어쨌든 전 세계로 보면 거기가 가장 메이저 집단 인더스트리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한국 웹툰이나 한국 웹소설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국 오리지널 소스를 네. 그 자기들이 픽업해서 미국 자본과 미국 배우들로 만들겠다 라고 해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도 사실은 미국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웹툰을 미국 시장에다가 서비스하고 지금 한국 웹툰들이나 웹소설을 미국 시장에 서비스하는 것들이 많고 또 한국도 거기에 맞춰서 와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인수하죠. 예. 인수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콜라보레이션은 한국 콘텐츠와 그 미국의 그
자본과 감독과 배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 콘텐츠에 한국 자본과 뭐 한국 감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의 그 경계와 영역은 이미 무너졌다고 보시는 게. 근데 일단 그 한국 그 드라마의 생태계는 이게 좀 브레이크다운 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래도 어쨌든 뭐 OTT는 OTT지만 KBS나 MBC나 SBS 같은 공중파 드라마를 이제 틀어줘야 되는 거기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존재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뉴라든지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데들 이제 제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VFX 그런 회사들이 있고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제작사의 어떤 비즈니스를 한번 분석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K나 M, S 이런 데들이 이제 그 갑으로서 뭐 여기서 틀어줘야 되니까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OTT가 등장하면서 이 제작사가 좋아지는 게 그 안에 광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PP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이익을 챙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 수익 구조 그게 그 굉장히 큰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견임을 전제로 왜냐면 제가 이제 사석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막 사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고 자본주의의 네. 앞잡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KBS, MBC, SBS가 플랫폼으로서의 자기들의 정체성은 저는 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예전에 생각했던 영화를 생각한다면 제 말이 너무 미울 수가 있겠죠. 저 일개 제작사 대표라는 놈이 와서 방송국을 지금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게 맞냐라고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규모가 크고 글로벌을 지금 생각하는 제작사들이 한국의 공중파와 교섭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도 없거든요. 어떻게 뭐 하겠어요.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런 방송국들이 스튜디오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큰 스튜디오, 메가 스튜디오가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고 미술팀도 그렇죠.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자기네들이 야 그동안 내가 편성해줘서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작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 갑이었죠. 절대 갑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 어떤 관성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이미 시대는 변했잖아요. 완전 플랫폼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스튜디오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저희 같은 제작사들은 좋아지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면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수급할 수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플랫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었잖아요. 그거 대부분이었죠. 예, 그냥 공중파로 가거나 케이블로 가거나 종편으로 그렇죠. 가는 거 아니면 뭐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미리 확정이 안 되면 그렇죠. 확정이 안 되면 제작비 조달을 무슨 수로 합니까? 제작비 조달 자체가 안 되니까 리스키하진 않지만 위험하진 않지만 자기 운명을 제작과 동시에 어느 정도 내가 벌 수 있는 실링이 딱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작사들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든 뭐 야 제작비에 충당되지 않는 돈을 받아도 나머진 네가 PPL로 하건 네가 뭐 해외 판권 조금 어떻게 바꿔 간에 수급을 맞춰라고 해도 회사를 운영하려면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졌단 말입니다. 저희가 뭐 공중파로 가도 되고 뭐 JTBC나 TVN으로 가도 되고 또 뭐 케이블로 가도 되고 이제 그다음에 가장 좋은 OTT로 가도 되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 우리의 경우의 수가 많아졌으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경우의 수로 먼저 했다가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떤 프로듀서나 어떤 제작자가 공중파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겠습니까? 이미 글로벌 OTT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KBS나 MBC나 SBS가 우리도 글로벌 OTT의 플랫폼으로서 나름대로 아니 로컬에서만이라도 웨이브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웨이브는 독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웨이브에 있는 거는 유플러스에도 있고 또 뭐 올레티비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가장 좋은 거는 콘텐츠 장벽을 치거든요. 사실 그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건 자기네 콘텐츠를 익스클루시브하게 독점적으로 서비스하지 않으면 구독자들이 거기를 올리고 그 없죠. 플랫폼을 매력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오리지널 콘텐츠를 찾는 건데 웨이브는 오리지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거의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이상 우린 청와대로 간다든지 뭐 있지만 그런 것들 몇 개 있지만 사실 네. 좀 그렇게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두 가지 전략을 쓰자 그러는 게 저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많으니까 한국 로컬 콘텐츠를 뭐 이렇게 웨이브가 됐건 티빙이 됐건 왓챠가 됐건 뭐 뭐가 됐건 간에 그걸 글로벌화로 키우자 우리가 돈이 없냐면 저는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일본이랑 미국이 한국이랑 프로야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잖아요. 네, 또 야구 나옵니다. 네. 네. 한국은 뭐 추신수건 박찬호건 유현진 선수를 보냈잖아요. 네. 일본은 닌텐도가 시애틀 메리너스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거기 메인스트림에서 자기네들이 물론 일본 선수도 수급하지만 그 메인스트림에서 그냥 같이 해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 뭐지 그게 시애틀 메리너스 간 거구나. 예 그런 것처럼 이치로. 이치로. 예 예. 네. 그리고 소니는 콜롬비아 픽처스를 사버리잖아요. 물론 CJ든 뭐 롯데든 뭐 SK든 뭐든 간에 넷플릭스를 살 수는 없겠죠. 넷플릭스는 뭐 시총이 뭐 400조 막 이러는데 못 사겠지만 그 중간들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로컬 OTT가 아무리 커봐야 그 라이브러리를 충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글로벌로 가려면 한국 콘텐츠만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가장 영향력 있는 미드도 갖고 와야 되고 미국 영화도 갖고 와야 되고 근데 그 콘텐츠를 어떻게 수급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네네.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건 뭐 사람들이 뭐 제주는 한국 사람들이 부리고 공은 뭐 넷플릭스가 먹었다 그러는데 돈은 저는 이것도 사견임을 전제로 하도 제가 욕을 먹어서 그러는데 우린 넷플릭스한테 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유통망이 없었다면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줬겠습니까? 그렇겠지. 무슨 수로 무슨 유통망을 타가지고 그 친구들이 지금 자막에 대한 그간의 편견도 지금 극복하고 있고 특히 젊은 친구들 또 충성도가 높은 그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에 이렇게 충성도를 보여주면 이들의 충성도가 생기면 30년, 40년 동안 그 생기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케팅에서 영화에서도 그러는데 마케팅에서는 없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잘못된 이미지를 바꾸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삼성도 그걸 많이 겪었는데 삼성이 가전에서 싸구려 제품이라는 인식을 바꾸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고 훨씬 더 많은 신제품이 더 싸다는 거죠. 예, 그랬단 오히려. 말입니다. 근데 다행히 한국 콘텐츠는 그간 너무 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착화된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조차 없었던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매니아나 또는 영화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한국 콘텐츠를 찾다가 이게 대장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점점 아시아에서 있다가 지금 불과 2, 3년 사이에 코로나 요 시기에 전 세계로 확산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와, 되게 재밌다. 되게 스피드하다. 트렌디하다. 되게 빠르다. 그리고 되게 솔직하다. 그리고 되게 표현이 세다. 좋다. 이런 이미지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충성도만 생긴다면 한국 콘텐츠는 저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매년 막 수십조씩 쏟으면서 우리 로컬 플랫폼을 더 키우는데 글로벌화 시키는데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 콘텐츠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집중을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겠죠. 아 그리고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뭐 자꾸 오징어 게임이 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보니까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도 로블록스는 게임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메타버스. 네, 거기서도 네. 오징어 게임 관련된 게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옷게임을 그 형상화한 게임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아이들이나 좀 젊은 세대들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혹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형태로 좀 접하다 보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익숙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충성도도 좀 많이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이러면 뭐 진짜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옷겜만 하더라도 12년 동안
서랍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네네. 아 오징어 게임이. 아 몰랐어요. 아 이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안 받아서. 예, 왜냐면 이제 그 뭐 물론 뭐 그 방송에서의 청불은 19금이잖아요. 네네. 19세 영화는 18이고 네. 영화는 우리 선배님들이 싸워줘서 18세가 됐고 이제 드라마는 19인데 그 19금짜리 그러니까 청소년 불가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공중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 쉬운 뭐 일은 네네. 아닙니다. 물론 시간 제한 두지만 근데 오징어 게임은 기본적으로 청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배금사 돈 때문에 456명이 모여서 그 상금을 걸고 다 자기 죽음을 네,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이거 한다라는 게 아 심의가 뭐 안 되지는 않겠지만 방송국의 입장에서 공영 방송이나 이런 그러니까, 데 입장에서 이거 이 컨텐츠를 예, 이 컨텐츠를 자기들이 이걸 받아들인다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그리고 다음에 케이블이나 종편도 어, 제작비가 20억이 넘네 네, 에피소드당. 에피소드당? 네. 이걸 그 친구들이 무슨 이 시장성이 없고 이게 외국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12년 동안 10년 동안 책상 서랍 안에 있다가 넷플릭스가 아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놀라는 건 이겁니다. 지금 지옥이라든지 DP라든지 오징어 게임들이 사실은 전체 자기네들의 구독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에서 수급한 게 아니라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장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예상하에 픽업했다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메인스트림에서 완전히 이게 메인 시장에서 먹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 우리가 이거 맨 처음에 수급할 때는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때는 아 이거는 장르 친화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라고 받아들였다가 이제 왔다는 거. 이거는 네. 한국 콘텐츠의 외연도 확장시켜준 겁니다. 이제 장르 불문하겠다. 이야기 불문하겠다. 네네. 너희들 잘만 만들어라. 이건 얼마나 고마운 기회입니까. 예. 전 오징어 게임 제작진들한테 뭐 정부가 진짜 훈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예. 그 비결이 잠깐 아까도 표현을 해주셨지만 한국의 드라마 영화는 스피디하고 네. 재밌고 솔직하고 예. 어. 그리고 새 거고 이야기가 신선한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던 예. 그러니까 상상력의 바깥에 있었던 네. 의외성 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재밌네 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주로 이제 원작에서 오든가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작사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시나리오를 계속 수급할 수 있느냐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수급할 수 있다면 누구나 제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이제 그거 사다가 영화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작사라고 하는 그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해자가 있는 거냐 아니냐가 참 고민거리일 네네.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 어떤 뭐 한 명의 천재성 뭐 봉준호가 됐건 뭐 황동혁이 됐건 이런 천재적인 어떤 그 크리에이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라이브해 가고 이렇게 만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생기다 보니까 미국의 시스템을 좀 따르는데 미국의 시스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 제일 저희가 많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이제 제작사의 입장에서 네. 쇼러너 시스템입니다. 쇼러너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이야기의 세계관을 결정하고 캐릭터들을 디벨롭 하는 거를 판단하는 쇼러너라는 일종의 프로듀서가 저 같은 프로듀서가 있어서 네. 자 내가 신과 함께를 하는데 이 신과 함께의 세계관은 이런 거고 캐릭터는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작가를 수급시켜가지고 그런 그 이야기들을 집단 창작 시스템으로 우리는 한 명의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 창작 시스템으로 일정 수준의 퀄리티가 있는 네. 일정 수준이 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시스템화 했느냐 오. 못했느냐가 그러니까 저 같은 쇼러너를 몇 명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의 트랙 레코드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시장에는 수만 개의 소스가 있겠지만 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본 소스도 뭐 다 있고 있겠죠. 다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누가 픽업하고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제가 남의 회사까지 예, 말할 건 없지만 저희 회사는 그런 것들의 쇼러너를 몇 명을 갖고 있느냐가 아. 투자자가 봤을 때 아, 저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IP를 확보하고 그 IP를 개발해낼 것이냐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그럼 그 PD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쇼러너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 딱 볼 아 저 정도 스토리면 되겠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에 대한 그 이야기의 근간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작가 풀은 어떻고 여기에는 어떤 뭐 배우를 써야 되고 여기에 맞는 어떤 감독이 맞겠다라는 패키징까지 저희가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쇼러너들이 몇 명이 어떤 트랙 레코드를 가진 쇼러너들이 몇 명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이느냐가 그 회사의 밸류가 되는 그게 거죠. 과거에는 드라마 PD라고 불렀고 과거에는 영화 감독이라고 불렀던 그분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이제 제작 더 위에 CP 내지는 예, 제작자 예, 제작자나 뭐 CP나 이런 사람들이었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작자들도 이런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뭐 감독이 써오고 작가가 써오면 네네. 그냥 약간의 비즈니스 패키징 하는 시대였다가 예. 지금은 그 비즈니스 말씀하신 대로 그 글을 쓴 사람이 내가 회사를 만들어도 되고 그렇죠. 감독이 내가 회사를 만들어도 된다면 그럼 너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제작사에 네가 투자를 받았으면 네. 그럼 나는 우리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과 함께 전지적 독자 시점 이런 IP를 이렇게 디벨롭하고 있다 근데 전지적 독자 시점이 내가 샀었던 시점보다 지금 엄청나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빅네임드 된 네. 예. IP로 성장했다 그러면 뭐 제가 제 얘기해서 좀 민망합니다만 아 저 리얼라이즈 픽처스는 IP를 보는 눈은 있구나. 신과 함께가 그냥 한 번에 운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이제 밸류화가 되겠죠. 네네네. 아, 이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아, 우리 콘텐츠 업계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그러네. 저는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그 우산 장수 소금 장사 같아요. 지금 비가 장마철인데. 네. 그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은 다 소금 장수들이고 드라마를 만드는 친구들은 우산 장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그 경계는 없는데 네. 영화는 아직 그 70% 80% 정도의 그 관객 손실을 받고 지금 예, 그리고 드라마는 너무 화랑인데 네. 이렇게 뭐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보시기에 뭐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도 이런 친구들이 어떤 한국에서 그 포텐셜을 갖고 있고 잠재력을 갖고 있고 가능성을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그 투자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은 더 크게 보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이 제일 쌉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 예. 제작사 밸류에이션이요? 네, 예, 제가 볼 땐 지금 제일 싸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싸기 때문에. 네네네. 예, 지금. 아 근데 최근에 어떤 제작사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실제로. 하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돈 투자, 어? 네. 이런 게 이제 유사일에 이렇게 왕성한 관심을 보인 데가 없다. 그래서 하, 그런 소재로 그 한번 해보려 그러니까 좀 참여하지 않겠냐. 아니 그 제작에. 네.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스텝 한 분하고 했더니 아서라고 그 동네는요 김프로님 그 동네는 다른 동네예요 김프로님이 감당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냐 그리고 이제 일단 왔다 그랬는데 아 근데 이 소재로서는 또 이게 또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느낌상 뭔 문제 이쪽 산업을 다루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저는 되게 매력적일 그러니까. 것 같아요 원 대표님이 원 대표님이 한번 하신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예요. 아니 그 방송 보면 이 프로님이 무서웠거든요. 네. 질문이 막 너무 예리하셔가지고. 네. 근데 오늘은 저한테 좀 스윗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요? 안 무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50대 후반부터는 굉장히 스윗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스윗해진 지 한 4개월 됐습니다. 네. 안 스윗해가지고 혼났거든요 한번 최근에. 맵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늘 우리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원동현 대표님 모시고 K-컨텐츠 너무 재밌게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조금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아, 이거 당연히 2편 네? 3편 해야지 네, 이거는 그 이 K-컨텐츠 영화 제작의 그 네. 뒷얘기 같은 뒷얘기 같은 거 또 네, 이런 네. 거 들으면은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자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저희가 한번 또 잘 마련해서 우리 선을 세우고 바로.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채널의 밸류가 떨어질 거예요. 아우 너 저희 않습니다. 채널을 오해하시. 저희는 기꺼이 밸류를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필요하다면 네. 떨어뜨려서 오겠습니다. 자 그럼 설 지나고 다시 한번 우리 네. 원동현 대표님과 함께 네. 영화 혹은 뭐 컨텐츠 제작의 뒷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으러 한번 또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신과 함께 해주신. 진짜 신과 함께 제작자 우리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원동현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